지구 위를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공을 던진다. 세게 던지면 더 늦게 떨어진다. 자, 이제 뛰어가면서 던져본다. 달리는 속도가 공의 속도에 더해진다. 인공위성은 강력한 투수가 던지는 스피드볼이다. 하지만 시속 145km의 빠른 공이 아닌 최소한 초속 7.9km로 던져야 한다. 계산법은 복잡하다. 이렇게 계산하면 우주물체가 추락하지 않고 원운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도가 나온다.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 사이에는 끌어당기는 힘이 존재하는데 지구가 당기는 힘과 지구 밖으로 벗어나려는 힘이 균형을 이루는 속도가 제1 우주속도다. 공기가 없는 우주에서는 이 속도를 늦추는 공기의 저항이 없기 때문에 원래의 속도를 유지한다. 다시 우주속도 구하기 공식을 보면 지구의 질량과 반지름, 만유인력 상수는 정해져 있는데 지표면으로부터의 고도는 우주물체마다 다르다. 그래서 고도가 높아질수록 필요한 궤도 속도가 느려진다. 고도가 높아질수록 인력이 약해지기 때문이다. 400km 저궤도에 있는 국제우주정거장은 초속 7.66km, 700km 저궤도에 있는 아리랑 위성은 초속 7.5km, 1만 km 중궤도에 갈 KPS 위성은 초속 4.9km, 3만 6,000km 정지궤도에 있는 천리안 위성은 초속 약 3km. 인공위성이 지구를 벗어나려면 더 세게 던져야 한다. 중력이 지구의 6분의 1, 질량이 80분의 1인 달에서 던지면 인공위성이 되려면 지구의 체급에 맞는 스피드볼이 필요하다.